상속자들이 개그 콘서트를 표절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중문화 전반에 표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세한 소식 나눠보죠. 머니투데이 전영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KBS ETV 개그 콘서트의 새로운 코너, 이 숨은 표절 찾기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숨은 표절 찾기는 지난 9일 첫 선을 보인 코너인데요. 최근 방송계 전반에 자주 불거지는 표절 문제를 코미디로 꼬집은 내용입니다. 이상훈 권재관 이찬된이 출연해 드라마가 코미디를 베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상속자들에서 김우빈이 여보세요라고 대사하는 건 개그 콘서트의 코너 황해에서 베꼈다고 하고, 박신혜가 자기야라고 하는 건 뿜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기야라고 하는 걸 베꼈다는 식입니다. 대중문화계의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탄생한 코너라 당분간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표절 시비가 가장 뜨거웠던 사례를 좀 살펴보자면요. SBS 이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한국 만화계의 중진이죠. 강경욱 작가가 자신의 작품인 서리를 별에서 온 그대가 베꼈다고 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나타난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불로불사로 400년이 흘러 다시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서리의 주요 모티브고 그걸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별에서 온 그대 박진 작가는 서리를 접한 적이 없다며 2002년 깜짝 스토리랜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사 속 놀랄만한 이야기를 묶어서 내보내는 역사 속으로라는 코너를 집필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소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강경욱 작가가 법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단지 별에서 온 그대가 서리를 표절했는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소재를 갖고 있는 창작물이 있을 경우 뒤에 나오는 창작물이 비슷한 소재를 다룰 때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여부까지 또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명확한 지적재산권의 표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이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들이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래야 오히려 한국은 지적재산권까지 확실한 나라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화계에서도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승승장구 중인 영화죠. 이 수상한 그녀의 OST 표절 논란이 붙었었는데요. 예, 수상한 그녀가 흥행행진이 이어지면서 심은경이 극중에서 부른 노래죠. 한번 더가 그룹 페퍼톤스의 노래 레디캣셋 고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페퍼톤스 소속사인 안테나 뮤직은 두 곡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상한 그녀 측의 입장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번 더를 작곡한 음악 감독 모그가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작곡가 한승우와 공동으로 만든 창작곡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모그가 표절이 아니라고 하자 페퍼톤스 측은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법적 소송까지 가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갈지는 미지수인데요. 대중가요 표절은 법정 공방으로 가도 그 시간이 또 1, 2년 이상 걸리는 데다가 소송 비용이 더 커서 되게 중간에 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서 양쪽이 합의를 보는 경우가 그래서 많고요. 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표절 시비가 있던 많은 노래들이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작곡가 이름이 바뀐 게꽤 있습니다. 예, 가요계에서는요, 거의 네. 뭐 매달 표절 논란이 일어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표절 시비가 많은 분야잖아요. 예, 크레용팝 같은 경우는 데뷔 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비슷한 콘셉트로 활동 중인 모모이로 클로버 Z를 표절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뭐 이건 이견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크레용팝은 안 베꼈다고는 하지만 서로 베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더 진해야 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음악도 표절 시비를 겪는다면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크레용팝의 캐롤송 크리스마스가 애니메이션 루팡 3세 인트로를 베꼈다는 주장이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작곡가 김유민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유사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음계와 화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유달리 크용팝에게 이런 시선이 있는데요. 뭘 해도 베꼈다는 뭐 주장들이 나오죠. 이런 시선을 넘어서는 것도 앞으로 크용팝이 더 좋은 가수가 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힙합계에서도요. 이 빈지노의 신곡 달리 반 피카소가 표절 시비에 붙었었는데요. 예, 힙합 전문 커뮤니티에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반 피카소가 해외 그 힙합 뮤지션이죠. 챗 베이커의 얼렁투게더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일었었는데요. 네. 논란이 일자 소속사에선 표절이 아니다, 샘플링이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다만 샘플링은 했지만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서 적법한 절차를 받겠다고 했었고요. 사실 이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 힙합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힙합이란 것 자체가 돈 없는 흑인들이 남의 음악을 틀어놓고 비트를 맞추고 랩을 하면서 탄생한 것이라서 샘플링이 고유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샘플링 저작권 문제가 상당했었고요. 한국에서는 힙합 뮤지션들이 오보와 언더그라운드가 수입 차이가 꽤 큰데요. 가난한 래퍼들은 샘플링을 해도 저작권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빈지노 문제는 단순한 표절 논란이 아니라 이런 문제까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MBC 무한도전도 이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지난해 11월 열렸던 자유로 가요제에서요. 박명수 씨와도 프라이머리가 함께 이 공동 작업을 했던 아이가씨 표절 네. 논란에 휘말렸었죠. 네, 프라이머리가 작곡한 아이가씨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인기 여가수죠.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무한도전 측은 아이가씨 음원 공개를 중단을 했고요. 프라이머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재미숙함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빠른 대처를 하긴 했지만 개운하진 않았는데요. 무한도전 측에서도 피치 못한 일이었겠지만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한도전이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라 이곳에서 선보인 노래들은 음원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데요. 그런 큰 인기를 누린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표절 논란이 일어난 분야도 다양하고요. 네. 뭐 내용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과 SNS 문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도 표절은 있었고요. 뭐 더 심했죠. 그래도 그걸 검증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금방 비슷한 곡을 찾아내서 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엉뚱한 걸로 피해를 주는 또 마녀사냥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런 홍역 같은 진통이 계속 이어져야 표절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방송사에 가면 일본 예능 프로그램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잘 베끼는 게 일이었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그러면 뭐 큰일이 나겠죠. 연예인 논문 표절도 마녀 사냥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논문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뭐 표절 논란도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큰 수고 없이 베끼는 것.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원작자가 쏟은 노력을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없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